조종사들이 이상한 소음과 특이한 진동을 알아차렸을 때 비행기는 겨우 25초 동안 공중에 있었어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죠. 엔진 서지가 계속됐어요. 그리고 비행 시작 1분 남짓 비행기가 914m에 도달했을 때 두 엔진은 모두 고장나버렸어요. 처음엔 오른쪽, 2초 후에는 왼쪽. 조종사들은 방금 출발한 공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동시에 엔진 재시동을 시도했어요. 아무것도 작동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승무원들은 비행기를 아래로 떨어뜨려 수평 비행을 하기로 했어요. 발공할 수 있는 속도를 내는데 도움이 될지도 몰랐죠. 하지만 곧 공항에 도착하지 못할 거란 걸 깨달았어요. 비행기가 추락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때 고트루에라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비행이 시작되기 전날 아침은 평소와 같았어요. 정기적인 비행 절차에 날씨도 좋았죠. 비행 승무원들은 경험이 풍부한 조종사들이었어요. 8,000시간이 넘는 비행시간의 소유자인 44살의 덴마크 기장과 3,000시간 근무를 한 34살의 스웨덴 출신의 부조종사였어요. 그렇다면 잘못될 게 뭐가 있었을까요? 비행기 자체는 거의 새 거였어요. 다나 바이킹이라는 별명을 가진 맥도널 더글러스 MD-81이었죠. 1991년 3월 16일에 첫 비행을 했어요. 그 운명의 날까지 항공기는 겨우 9개월 동안 운항되었어요. 122명의 승객과 7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어요. 스칸디나비아 항공 751 편은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폴란드의 바르샤바로 가는 정기 비행편이었어요. 도중에 이 비행기는 덴마크 코펜하겐에 정차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비행기는 스케줄에 따라 스톡홀름에서 이륙했어요. 현지 시간으로 오전 8시 47분이었죠. 하지만 그때쯤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큰일이 난 상황이었어요. 이 모든 것은 출발하기 전에 끔찍한 일련의 사건들 때문이에요. 전날 밤부터 시작됐어요. 그 비행기는 취리히에서의 비행을 끝내고 스톡홀름 공항에 도착했어요. 밤 10시 9분이었어요. 비행기는 바깥 게이트에서 밤을 보냈어요. 추운 날씨였죠. 기온이 섭씨 1도까지 떨어진 얼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건 비행하는 동안 냉각된 거의 2,700kg의 차가운 연료가 여전히 날개에 위치한 탱크에 남아있었던 거예요. 객실 밖의 공기 온도가 섭씨 영하 52도에서 영하 62도까지 다양했던 순항 고도에서 비행기가 비행했기 때문에 연료가 차가워진 것이었죠. 취리히에서 시작된 비행은 약 1시간 40분 동안 이어졌어요. 자정이 얼마 지나지 않아 비행 기술자가 항공기를 점검하러 왔어요. 그 남자는 착륙 장비에서 약간의 진창이 된 눈을 제거해야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걸 조사할 수 없었어요. 새벽 2시쯤 떠날 때 그는 날개의 윗부분을 덮고 있는 얼음을 발견했어요. 아침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날개 위에 투명하고 거의 보이지 않는 얼음층이 형성되었어요. 비행기는 오전 8시 30분경에 게이트를 떠나야 했어요. 출발 1시간 전에 비행기를 책임지고 있는 정비사는 일부 얼음이 날개 아래를 덮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날개 위에 얼음이 없는지 확인하기로 했죠. 그는 사다리에 올라 한쪽 무릎을 날개 위에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날개의 앞부분을 만지기 위해 앞으로 구부렸어요. 얼음은 없었고 약간의 질퍽한 얼음만 있었어요. 정비사는 엔진 중 하나에 있는 공기 주입구가 괜찮은지 확인하기로 했어요. 아무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 직후 직원들은 비행기에서 얼음을 제거하기 위해 1000리터 이상의 얼음 제거액을 사용했어요. 정비사는 비행기의 기장과 상의했고 직원들에게 날개 밑부분의 얼음도 제거하라고 명령했어요. 결국 거기서 약간의 얼음을 보긴 봤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날개의 꼭대기에 투명한 얼음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절차를 끝낸 후 정비사는 캡틴에게 보고했어요. 다 됐어요. 얼음 제거가 끝났어요. 많은 눈과 얼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게 깨끗해요. 기장은 정비사에게 감사를 표하고 비행 사전 절차를 진행했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향해 달렸어요. 엔진에 얼음 방지 시스템이 켜져 있었고 어떠한 오작동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몇몇 승객들은 나중에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날개 윗부분에서 얼음이 미끄러지는 걸 봤다고 주장했어요. 그럼에도 비행기는 지상을 떠나 평소처럼 스톡홀름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륙 직후 간과되었던 얼음 조각 몇 개가 떨어져 나갔어요.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어서 이게 비행기의 양쪽 꼬리 근처에 있는 엔진 팬을 들이받았고 날개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치솟게 되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들 아시는 대로예요. 그러던 중 객실 어딘가에서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스칸디나비아 항공의 페르 홈버그 기장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처음에는 뒤 보조석에 앉은 승무원에게 오른쪽 엔진이 급상승하고 있다고 알렸어요. 그녀는 다른 승무원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러곤 제복을 입지 않은 기장이 조종실로 달려가 자신이 조종사를 도울 수 있는지 물었어요. 부조종사는 그에게 비상 점검표를 주었고 기장은 그에게 보조동력 장치인 비행기 꼬리 부분의 작은 가스 터빈을 작동시켜 달라고 했어요. 홈버그의 조언과 도움은 아주 유용했지만 비행기와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에 충분했을까요? 비행기가 270m 상공에서 구름을 벗어났을 때 조종사들은 공항으로 돌아갈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즉각적인 비상 착륙이 불가피했어요. 보조하고 있던 기장은 승무원들에게 명령을 전달했고 그들은 승객들을 준비시키기 시작했어요. 비행기의 북쪽에 넓은 들판이 있었어요. 하지만 기장은 그곳에 가기엔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날고 있는 방향으로 숲이 우거진 지역에 있는 훨씬 더 작은 들판을 선택했어요. 그곳은 스웨덴 우플란드에 있는 고트루에라 마을에서 멀지 않았어요. 부기장이 날개를 늘리기 시작했을 때 비행기는 지상에서 겨우 420m 위에 있었어요. 55m 높이에서 선장은 스톡홀름 관제소에 우리는 땅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보고했어요. 7초 후 비행기는 나무 몇 그루에 부딪혔고 오른쪽 날개의 큰 부분을 잃었어요. 그때쯤 착륙 기어는 이미 나와 있었고 속도는 시속 224km로 줄어들었어요. 잠시 후 비행기의 꼬리가 땅에 부딪혀 부러졌어요. 비행기는 여전히 빠른 속도로 들판을 가로질러 계속 미끄러졌어요. 주 착륙 장치가 들판에 흔적을 남기면서 비행기는 110m를 이동했어요. 어느 순간 비행기는 주 착륙 기어와 앞쪽 착륙 기어를 잃었어요. 동체는 세 부분으로 부서졌고요. 기적적으로 불은 나지 않았어요. 추락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비행기가 산산조각 나 있고 부품이 들판에 흩어져 있는데 비행기에 탑승한 129명 모두가 살아남았다는 게 믿기 어려워요. 기적 같아요. 하지만 이건 또한 승무원의 빠른 대응과 승객들에게 정확한 지시를 내린 덕분이에요. 그들은 당황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살기 위해 제때 충격방지 자세를 취하라고 말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4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승객들이 스스로 비행기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고가 기적이라는 별명을 얻은 건 당연하네요. 하지만 비행기는 그렇게 운이 좋진 않았어요. 9개월 된 비행기는 너무 심하게 손상되어 바로 폐기되었어요. 모두가 승무원들의 조치를 칭찬했어요. 착륙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능숙하게 진행됐죠. 특히 급속도로 매우 위험해지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기장은 훈련 중에 얻은 기술들을 시험해보도록 강요받은 조종사는 거의 없다는 걸 본인도 인정했어요. 적어도 이 정도로 말이죠. 그는 승무원들이 자랑스러웠고 모두가 살아남아 안도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상업용 비행기를 조종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비린내가 나는데 맛있는 연어 요리 냄새가 아니라면 전기 장비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냄새가 난다면 전선이 닳았거나 차단기에 결함이 있거나 회로에 과부하가 걸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코팅된 전선은 햇볕에 방치된 참치 샌드위치보다 더 심한 냄새를 풍겨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전기 시스템을 점검받으세요. 집에서 썩은 달걀 냄새가 나면 바로 배관공에게 연락하세요. 가장 명백한 이유는 오염과 같은 하수 및 배수 문제지만 온수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한 문제는 가스 누출입니다. 제조업체는 천연가스의 특유의 악취가 나는 화학물질을 첨가하여 사람들이 아주 작은 가스 누출도 즉각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센트럴파크에서 유니콘을 발견하는 것만큼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스토브에 불을 붙이기 전에 뭔가 퀴퀴한 냄새를 맡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바로 일산화탄소 냄새고 심각해요. 이 은밀한 가스는 너무 많이 흡입하면 매우 위험할 수 있고 최악은 무취와 무미라는 점입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나요? 사실 이 냄새는 가스에 첨가되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따라서 다음에 가스레인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면 어젯밤에 먹다 남은 라자냐 때문일 거라고 간과하지 마세요. 집안 어디에서나 벽에 알 수 없는 누수처럼 물이 고여있는 곳에 곰팡이가 생기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곰팡이 포자는 이러한 습한 공간에서 번식하여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드버그는 신발을 좋아합니다. 네, 빈대는 신발 속에 숨는 것을 좋아하지만 조건이 맞을 때만 가능해요. 따라서 거의 신지 않는 신발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빈대가 아늑한 낮잠을 자려고 신발 속에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성가신 벌레를 쫓아낼 수 있는 비결이 있으니까요. 가죽 신발은 빈대가 기어다니기에는 너무 매끈하기 때문에 빈대가 숨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반면 운동화는 빈대의 놀이터와도 같죠. 흥미로운 질감과 패턴으로 인해 완벽한 은신처가 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빈대가 신발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면 운동화를 종종 신어주세요. 이 소름 끼치는 벌레는 자주 움직이거나 방해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그 과정에서 벌레 몇 마리를 처치할 수도 있으니까 윈윈하는 상황이죠. 신발을 신고 빈대에게 누가 보스인지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발과 마음이 고마워할 거예요. 불쾌한 냄새가 코를 공격하고 있다면 매트리스를 점검할 때입니다. 최근 과학 연구에 따르면 7년 된 매트리스에는 우주를 배경으로 한 공상과학 영화보다 더 많은 박테리아가 서식할 수 있고 평방인치당 1600마리 이상의 박테리아가 서식할 수 있다고 해요.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도 방호복을 입고 자고 싶을 정도예요. 하지만 이 끔찍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집안 청소의 숨은 영웅 베이킹소다를 소개합니다. 이 마법의 가루를 매트리스에 뿌리고 30분 동안 고양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재밌는 일을 하면서 기다린 다음 브러쉬 부착형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면 됩니다. 짜잔! 침대에서 봄날의 데이지 꽃밭보다 더 상큼한 냄새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신 박테리아에 방해받지 마세요. 새로 산뜻해진 매트리스가 달콤한 꿈을 꾸게 해줄지도 모르니까요. 적어도 악몽은 막아줄 거예요. 수건에서 늪 괴물의 겨드랑이 냄새가 나는 걸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수건을 너무 오래 사용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박테리아가 번식하지 않도록 타월을 3번 사용한 후에는 바꾸세요. 냄새나는 세균을 정말 없애고 싶다면 가끔 베이킹소다를 뿌려주세요. 코는 물론이고 룸메이트도 분명 고마워할 거예요. 욕실에서 늪 냄새가 나는 경우 물이 고여있거나 배수구에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배관공이 내일까지 올 수 없다면 좋아하는 에센셜 오일 몇 방울을 화장지 롤에 떨어뜨려 냄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겠지만